두 가지 기본값. 인, 사랑, 정의, 예절과 인욕, 그다음에 신, 성실, 지혜. 이게 이제 깨어있음에 기반하니까 깨어있음 하면 여섯 가지죠. 육바라밀이죠. 그런데 오행으로 보자고요. 그럼 오행으로 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양이 펼쳐집니다. 사랑이 실천으로 옮겨지고, 쪼그라들어서 잘못된 거는 쳐내고, 더 쪼그라들어서 지혜, 정보만 딱 남기는 인의예지의 이 오행이 육바라밀, 이걸 항상 성실히 굴리는 성실함, 인의예지의 근본 원리라면요, 양심의 근본 원리라면, 욕심의 근본 원리는요, 어떻게 생겨먹었죠? 가운데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이 있고, 이 욕심이 충족되는 방향, 기쁨, 희, 락, 기쁨, 더 커지면 즐겁고, 욕심이 좌절되면요, 분노하고, 더 쪼그라들면 슬프죠, 울죠, 오열하죠. 자, 이게 근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인의예지의 근본 원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원치 않아도요, 사랑하게 돼 있고, 남을 불쌍하게 여기게 돼 있고, 잘못된 걸 보면 분노하고, 뭐 시위 현장에 뛰쳐나가게 돼 있고, 내가 피곤하고 힘들더라도 불의를 바로잡아야지 하는 생각하게 돼 있고, 나와 남이 만났을 때 참아주고 수용하게 돼 있고요. 옳고 그름 따져서 답을 지금 찾지 못하면 답답하게 돼 있고요. 이 모든 것이요, 쉬지 않고 성실하게 여러분 마음에서 작동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뭘좀 해보려면 정신 차려야 그 일을 온전히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양심의 근본 원리예요. 그런데 욕심의 근본 원리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욕망이 있고 그 욕망이 충족되면 기쁘고 즐겁고 좌절되면 분노하고 슬프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 요걸 개성을 따질 수 있을까요? 이건 개성이 뭘 개성이죠? 에고를 초월한 참나의 본성이니까. 근데 요거는 에고의 본성이죠? 에고의 본성이다 보니까 개성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꼬라지라는 게 성격이라는 게 뭐냐? 이거 보시면 알아요. 무엇을 욕망하느냐예요.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격은 사람마다 다르다. 그렇지만 사람마다 다르지만 뭔가를 욕망한다는 건 같죠. 뭔가를 욕망하고 있다. 사람마다 다르다. 그래서 그 욕망이 충족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나는 이 상황이 돼야 기쁜데 쟤는 이래야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쁘고 좋은 걸로 남한테 권해줬을 때 남이 안 좋아할 수도 있죠. 남은 그게 분노와 슬픔의 대상일 수도 있는 거죠. 공포의 대상일 수도 있는 거죠. 스트레스의 대상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마다 다르다. 그래서 나는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이거를 이해하는 게 자기 성격을 이해하는 겁니다. 이게 사람마다 다르다. 그러니까 나랑 아무리 가까워도 성격이 개인마다 다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요. 살펴봐야 돼요. 쟤는 허심탄회하게 쟤는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나? 쟤는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나? 이게 지금 나의 개성도 알아가는 거고 상대방의 개성도 알아가는 겁니다. 이걸 왜 알아가는 게 중요하냐? 중생들은 꼬라지대로 산다. 성격대로 산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떻게 살지를 읽어낼 수가 있어요. 성격을 알아내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를 알아내면 상대방이 어떤 판단을 할지도 알아냅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판단을 할지. 거의 정해져 있죠? 본인은 몰라요. 이게 본인은 오히려 이게 내 성격이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주변 사람 한번 돌아보세요. 가족부터. 주변 사람 성격 한 번씩 파악해 보세요. 상대방의 이상한 부분 한번. 쟤는 저게 좋아. 저것도 죽어도 싫대. 이것만 고쳤으면 하는 것들 가지고 생각해 보면 남의 거는 꼬라지가 잘 보이죠. 자기 거는 혹시 잘 모르더라도.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실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다 아실 수 있습니다. 뭘 좋아하고, 뭘 좋아하고, 뭘 즐거워하고, 뭐에 화내고, 뭐에 대해서 되게 속상해하는지, 슬퍼하는지. 그러면 근본적으로 뭘 욕망하는지 이게 더 선명해지겠죠. 이게 타고나기를 뭔가 우주적인 이데아라고 했죠. 이게 타고나기를 사람마다 태어날 때부터 이런 어떤 개성, 자기만의 개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음양의 배합상에서 뭔가 자기만의 그 조합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성질대로 살려고 합니다. 분노. 분노할 때 뭐라고 그러세요? 분노할 때. 저거 성질 내네, 그래요. 이게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사람이 못 감추는 게 분노인 거죠. 분노. 화나는 거못 참거든요. 그러니까 화날 때내 성질이 잘 드러난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 화내는가를 보면 내 성질이 보입니다.
요건 못 참는구나. 요건 못 참는구나. 확 성질 부릴 때. 밖으로 터져 나오는 걸 내가 못 막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 어른들이 희노애락 중에 특히 화내는 걸 가지고 성질 부린다라고 말을 붙여놓은 거죠. 저거 성질 내네. 성질 낸다는 거는 그 희노애락이 다 성질인데 왜 굳이 분노에다가 붙였을까? 못 감추거든요. 성질 내는 거. 근데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분노에다가 붙인 것뿐이지 이 자체가 다 성질 내시는 거예요. 사실은. 뭘 보면 이미 눈이 웃고 있죠. 좋으면. 자기도 못 숨기죠,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노에다가 쓰는 거를요, 다른 데다도 갖다 붙여보세요. 이거 좋은 거 못 감추고요. 즐거운 거 못 감추고, 기분 속상한 거 못 감추잖아요. 그때 보면 내 성질이 보이죠. 그리고 나만의 이 개성을 존중해 주세요. 남의 것도 존중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성질 연구할 때 제일 잘못된 게요. 남의 성질을 쭉 봐서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너는 성질 좀 죽여, 성질 바꿔, 이렇게 바로 나가버리면요. 자기도 못 바꾸는데 남이 어떻게 바꿔요? 이건 거의 우주적인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 성질 자체는 못 바꿉니다. 다만 그 성질을 육바라밀에 맞게 표현해봐라고 이런 관점에서 이제 접근해야죠. 보살도는. 성질은 수용하되 카수박경 기억나시죠? 카르마는 수용하되 하는 것처럼 성질은 수용하되 그 성질의 표현인 육바라밀은 우리가 경영해보자. 육바라밀은 닦아보자.